혜성이? 긴장돼? 전혀요. 너 잘못한 거 없는데 잘려서 억울했지? 억울하면 연기로 밟아줘. 그리고 큰 배우가 되려면 참아야 해. 연기보다 어려운 게 참고 기다리는 거야. 알았어, 혜성이? 너 오늘 연기 좀 하더라. 대사 톤이 안정적이었어. 고생했어. 누나도요? 응? 웬일로 아줌마가 아니라 누나래? 아이, 다시 아줌마라고 불러달라면 불러주고요. 네가 이 작품에서 알고 보면 형사잖아. 나중에 수갑 채우는 장면 나올 거래.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작가님한테 전화했지. 그래서 말인데 이거 장난감이긴 한데 연습 좀 해둬. 알았지? 알았어요. 잠깐만. 네, 실장님. 서유재 본부장님, 방금 광고 모델 결정 최종 회의 마쳤는데요. 현타 씨가 저희 미우 화장품 새 모델로 결정됐어요. 어머, 정말요? 어, 감사합니다. 어,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니, 미호 화장품이면 우아한제국 오나이가 모델인데? 그걸 밀어내고 현타가 모델이 됐다고요? 오나이 모델 계약 끝나는 시점에서 미친 척하고 쑤셔봤지. 아니, 오나이 계약 끝나는 것도 어떻게 알고? 우아한제국 발끝 뒤집히겠네. 아, 나 오나이 내일 미우 가서 재계약 도장 찍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응? 나 엔터 우리 7층에 있죠. 아, 그럼 구멍가게한테 우리가 밀리다네. 아, 자존심 상해. 회사가 무슨 일 있다 이러해? 나이씨, 그 흥분하지 말고. 와, 와. 내가 지금 흥분 안 하게 생겼어? 다른 회사도 아니고 나 엔터 같이 후진 회사한테 화장품 모델을 뺏겨? 아!